안녕하세요. 성인문예 교육 프로젝트 영화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김성희, 김서빈트입니다.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저희 요즘 노래 연습 중인데 그 촬영하는 법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일쌤한테 봐달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성일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직접 한번 불러봐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 좋다. 자, 야, 지금부터 노래를 듣게 생겼네. 아, 예.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저기요, 사랑스러워. 저기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4절까지 네? 준비했는데요. 네, 4절까지요? 잠깐만, 아니야. 알 것 같아요. 안 보내줘서 천만 다행이에요. 아, 진짜. 왜 다행이에요? 아쉽잖아요. 뭐가 아쉬워요? 아, 진짜. 근데 그건 그렇고, 진짜 왜 안 보내지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자, 안 보내지는 이유는 잠시 후 학습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같이 공부할 학습자분들 만나보러 출발해볼까요? 좋습니다. 다 같이 출발! 그러면 아까 피터쌤이 네. 우울해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뭘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싶은데? 왜 안 갔어요. 잘 찍었는데. 잘 찍었는데 보내는 것도 잘 한 것 같은데 노래도 아주 잘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잘 불러서 안 갔는지. 아, 너무. 너무 화려하게. 너무 가수처럼. 잘 부르니까 가수인 줄 알고. 전화기가 깜짝 놀랐어. 전화기가 들렸어. 안 되겠다. 이거는 네. 내가 네. 담을 수 있는 그쵸? 내용이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자, 왜 안 갔는지 우리가 네. 알아보죠. 네. 지금부터는요,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네. 내가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보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네. 예. 그러면 먼저 보내려면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습할 겸 동영상 촬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누르면 되죠? 카메라를 누릅니다. 자, 카메라를 누르면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네. 자,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 건데요. 네. 제가 오늘은 무슨 날 하면 영화하기 좋은 날 해주시면 네네. 돼요. 자,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촬영 버튼을 누르겠죠? 촬영 버튼 누르시고요. 자, 가볼게요. 자, 오늘은 무슨 날? 영화하기 좋은 날!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 끝났으니까 정지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동영상 촬영한 걸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갤러리. 아니죠. 갤러리 아니죠. 아니, 시작. 갤러리. 자, 갤러리 아니고요. 어디요?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갤러리를 누르면, 자, 이렇게 촬영한 우리 사진 또는 동영상들이 나와요. 네. 보통 최근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가장 위쪽에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찍었던 영상을 찾아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못 찾으셨어요? 첫 번째. 뭔가, 얘랑, 얘랑 달라요. 네. 사진이 얘랑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뭐가 다른 거죠? 달빛에는 동영상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동영상 표시가 없는 건 뭐예요? 사진.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갤러리에는 동영상과 사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우리 같이 이미지 화면 같은데 여기 밑에 삼각형 표시가 있죠. 네. 네. 기종에 따라서 삼각형 표시가 더 크게 가운데 나와 있는 기종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재생이라는 삼각형 표시가 있는 건 동영상. 네. 그리고 표시가 없는 건 사진이에요. 자, 이번엔 우리 동영상 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우리 사진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동영상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지선 어린이 잘했어요. 좋습니다. 잘했어. 자, 좀 전에 김지선 씨가 얘기한 대로 저희 메시지로 사진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자,
메시지로 보내기가 있었고 갤러리 들어가서 보내는 게 있었고 네. 동영상도 동일합니다.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과 갤러리에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부터 해볼게요. 네. 자, 메시지로 동영상을 보내려면 우리 사진 보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메시지로 보내야 돼. 메시지로 동영상을 보내야 돼.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를 누릅니다. 네. 우리 메시지 보낼 때 보낼 사람과 받을 내용만 정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먼저 보낼 사람, 우리 누구한테 보낼지. 자, 찾을 때 우리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 또는 더하기 모양이 있을 네. 겁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먼저 받을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자, 피터쌤한테 보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껌뻑껌뻑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 터치를 해서 우리 피터쌤. 네. 자, 우리 이거 자판 누르는 건 꾸준히 연습하셔야 된다고 네. 했습니다. 자, 피터쌤입니다. 피읍 두 번째니까 두 번 누르고 피. 자, 티읍 또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을 누르고 짧은 점 길게 내리면 피터 선생님. 네. 자, 우리 많은 학습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피터 또는 누군가를 검색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신 나머지 검색한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시는데 먼저 나온 이 연락처를 먼저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선택을 하면 이제 피터쌤한테 보내는 게 선택이 된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작성을 누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터쌤에게 네. 보냈던 아주 잘생긴 우리 분위기 네. 있는 사진이 있죠? 그렇죠. 분위기 네. 있어요. 어디 뭐 보고 놀란 것 같은데. 자, 놀란 분위기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동영상을 보내볼게요. 네. 자, 우리 사진과 동일해요. 사진 보낼 때도 그렇고 동영상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눌러야 할 버튼이 있습니다. 뭐였죠? 어떤 버튼이? 사진 보냈을 때 뭐 눌렀어요? 뭔가 첨부해야 돼. 뭔가 이렇게 찝어서 공유. 첨부해야 돼. 클립. 그렇죠. 아, 클립. 클립. 네. 뭔가 서류를 첨부할 때 쓰는 아, 클립. 클립. 여기 있죠? 네. 클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갤러리가 떠요. 네. 쭉 뜨죠? 우리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 찍었던 동영상 여기 네. 재생 버튼 있죠? 동영상을 선택하면 체크가 표시가 돼요. 체크가 그렇죠? 되네요. 그리고 지금 퍼센트가 쭉쭉쭉 올라가죠? 네. 이건 뭐냐면 사진보다 동영상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도 인식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사진은 터치하면 바로 올라가지만 동영상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우리 첨부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다 됐네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보내시면 동영상만 띡 하고요. 네. 근데 우리 동영상 보낼 때 뭔가 뭐 이거 우리 어디서 찍었던 그렇지. 거야 이런 거 보낼 때 있잖아요. 네. 우리 놀러 왔어 이렇게. 네. 그럴 때는 여기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아. 자, 메시지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시지 여기 반짝반짝 하는 그게 글자가 없잖아 자판이. 여기 반짝반짝 하는 데 눌러야 여기 터치해볼까요? 네. 반짝반짝 하는데 누르시래잖아요. 터치를 하면 자판이 뜹니다. 예. 자, 우리 지금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번 네. 쳐볼게요. 복습 해서 보내기를 누르면 자, 우리 피터 선생님한테 동영상과 복습이라는 메시지가 보내졌어요. 그러네요. 지금 띵 왔어요. 피터쌤 왔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 왔네요. 왔어요. 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이 전송됩니다. 네. 네. 근데 네. 아니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되잖아요. 저 아까 노래 부른 거 네. 그대로 했어요. 근데 문자가 안 갔어요. 안 갔어. 이거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대로 했는데도 그대로. 네. 오 선생님. 아 근데 아까 네. 피터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네. 네. 제가 노래를 4절까지 불러서 보냈어요. 완벽하게 4절까지. 네. 끝까지. 그런데도 왜 안 갔죠? 제대로 보냈는데. 그거는 우리 동영상은 용량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넘치면 전송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까 피터쌤이 불필요하게 4절까지 길게 불렀거든요. 4절이면 지금 그러면 네. 몇 분이나 걸렸을 거야? 좀 오래 걸리긴 걸렸어요. 뭐 한 5, 6분 정도 걸렸겠네요. 네. 네. 그렇게 긴 동영상은 가족끼리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한 30초 미만의 동영상은 바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아, 네. 좀 더 긴 동영상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너무 잘 불러서도 네. 안 보낼 때가 있죠?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동영상이 전송이 되고요. 네. 자, 한 가지 더. 아,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또 뭘로 보내는 방법 있죠? 공유? 공유. 갤러리. 네네. 갤러리. 둘 다 맞아요. 하나, 둘, 셋. 갤러리. 어이구, 살맛 나네요. 자, 우리 어디를 누른다고요? 갤러리. 갤러리를 누르고. 내가 평소에 이제 갤러리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보다가 어머, 이거 피터쌤 너무 잘 나왔다. 이거는 좀 보내줘야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쭉 보다가 이걸 봤어. 근데 피터쌤 너무 잘 나왔어. 이거 너무 잘 나왔네요. 너무 자, 너무 보내주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람 세 개, 우리 동그라미 세 개가 연결된 선. 여기 공유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면. 자, 공유 뜨죠? 네. 뭔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메시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만 찾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메시지 누르면 아까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동영상은 자동으로 첨부가 돼요. 네. 이게 먼저 첨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났죠? 네. 안 끝났죠? 끝났죠. 누구한테 보낼지가 안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글만 쓴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정하려면 우리 피터쌤한테 자, 피터쌤 검색하면 연락처가 나오죠? 네. 터치를 하면 우리 보낼 사람도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처럼 메시지를 여기서 복습이니까 복습 해서 보내기를 눌러볼게요. 이번에도 네. 전송이 되는지. 왔어요. 왔네요. 네. 왔어요. 영상 다 왔네요. 자, 이렇게 동영상을 사진 보내기와 마찬가지로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과 그리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공유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네. 어떻게 아직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복잡할 수 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진 보내는 방법과 동영상 보내는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반복하시면 좀 더 쉽게 익숙해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것까지 다 배웠으면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동영상을 찍읍시다. 우리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뭘요? 제가 이거 너무 찍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비디오는 정확히 들으셨죠? 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네, 비디오. 근데 다른 앞에 있는 말 붙어볼까요? 네. 네. Record. Record.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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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못 알아듣겠어. 이게 뭐죠? Record. 오, 잘 읽으셨네요. 일단 record. 스펠링부터 볼게요. 네. R-E-C-O-R-D 네, R-E-C-O-R-D 이거 혹시 뜻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떻게 읽어요? 그것도 공개 안 할 거예요. 먼저 뜻 볼게요. 뜻이요? 뜻은 모르시죠? 네. 네, 좋아요. 일단 스펠링 테스트 다시 한 번. R-E-C-O-R-D R 2인가? 2였나? D 그렇죠. 자,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울 record 단어인데요. 녹음 혹은 녹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상 찍는 거 녹화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요. 그래서 이 뜻 가지고 있어요. 녹화하다. 그럼 다시 그 단어한테 가서 발음 연습 좀 해볼게요. 네. Record.
Record. 이거 어려운 게 첫 알파벳은 R. 그렇죠. 한글에 없는 R. Rock, rock, rock. 한번 해보세요. 약간 강해지죠.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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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Okay. Rock.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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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 녹음하다. 녹음, 녹화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면 1대1로 발음 연습할게요. 제인 씨부터 record. record. 오, 너무 좋았어요. 앨리스님, 네. record. record. 오, 좋아요. 그 R 발음 잘 되시네요. 루비님, record. record. 오, 아주 완벽해요. 네. 리나님, record. 선생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record. record.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단어에 끝나지 않아요. 저번 주 우리 무슨 단어 배웠죠? 비디오. 그렇죠. 비디오도 무슨 뜻이었고요? 동영상.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녹화, 그거는 동영상. 네. 어떻게 해서 문장 만들 수 있죠? 한글로. 동영상을 녹화하다 동영상을 그렇게 오, 그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동영상을 녹화하다. 네,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영어로 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단어도 알고 비디오도 알고 비디오 녹화 영어랑 한글 그냥 속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진을 찍다가 take a photos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영상을 찍다는 리코드가 나와야 될까요? 비디오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비디오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네? 리코드가 먼저 나와야 되나? 자, 제이님은 리코드가 먼저 나온다. 루비님은 비디오가 먼저 나오신다. 오, 한번 볼까요? 네. 앨리스님도 비디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비디오? 리나님은 뭐가 먼저 나오고? 녹화가 먼저 나와요. 오, 녹화가 반반 나왔어요. 자, 반반입니다. 2대2네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지금 레코드 반, 리코드 반, 그 다음에 비디오 반 됐어요. 자, 그렇다면. 맞았다. 녹화가 먼저 나오네요. 녹화가 먼저 나오네요. 녹화하다 동영상. 주로 영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랑 섞어요. 네, 거의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네. 그래서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동영상을 녹화하다 이 문장 오늘 배울 거예요. 네. 그러면 따라해볼까?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오, 네. 비디오는 약간 비 발음 냈지만 V를 하려면 video. 비디오. 좋습니다. 루비님,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비디오. 네, 비디오 하려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 비디오. 루비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니까. 그죠? 입술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비디오. 비디오. 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비디오. 오, 좋습니다. 하고 제이님,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A video. 비디오.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오, 좋습니다. 네. 하고 혹시 이 앞에 있는 단어 네. 어디 다른 데에서 본 적 없어요? 아니라 PD를 리코더라고 했어요. 리코더. 아, 리코더. 그렇죠. 그거는 이아까지 붙여야 돼요. 끝에. 리코더. 네, 리코더. 근데 옛날에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음악 듣는 데 있잖아요. 네. 무슨 판? 왜 이게 무슨 판이라고 하지? LP판을 우리가 LP판이라고도 하고 레코드판. 좋아요. 근데 이건 리코드고 레코드. 그건 레코드인데? 맞아요. 그 스펠링은 똑같아요. 네. 솔직히. 레코드. 근데 발음은 조금 달라요. 이거 녹화하다는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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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LP판은 record. Record. 레코드잖아, 레코드판. 아, 그쵸. 약간 그 한국어 발음이랑 비슷해요. 네. record. 근데 이거 동사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녹화하다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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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문장 완성해서 다 같이 불러볼게요. record a video. record a
비디오.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네, 여러분도 지금 record a video 영상 찍어야 되겠죠? 네. 보내고 싶으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자, 어떤 분을 선정하셔서 그분에게 평상시 하고 싶으셨던 얘기 이렇게 좀 짤막하게 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동영상 한번 찍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셀카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동영상 보낼 때 어느 너무 큰 긴 동영상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얼굴이 나오게 해야죠. 그렇죠. 30초 미만으로 짧게 찍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 오늘 EBS 영화하기 좋은 날 녹화하러 왔어.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리고 사이 바쁜데 몸보신 좀 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미안하고. 다음에 엄마가 시간 내서 한번 올라갈게. 잘들 지내고 있어. 사랑한다. 안녕. 아까 동영상 보낼 때 어느 너무 큰 긴 동영상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30초 안 되게 30초. 잘하셨어요. 이제 지금 할까요? 네네. 자, 내 화면으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아, 주연아, 엄마가 오늘 EBS에 영화하기 좋은 날에 녹화로 왔거든. 너희는 지금 일하느라고 바쁜데 엄마가 이렇게 와서 미안하다, 야. 그리고 다음에 엄마가 어린이날 돼서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하루 지내자. 사랑한다. 진아야, 긴 여행 동안에 많이 피곤했었지. 그런데 집에 와서 또 그동안에 못한 일들을 다 하느라고 또 오늘까지 지치지 말고 오늘은 좀 푹 쉬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녁 때 맛있는 음식 마련해서 신랑하고 잘 맛있게 먹어. 그리고 사랑해. 처음으로 화면으로 사랑한다 말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엄마 이거 저기 동영상 가면은 문자 다시 보내줘. 그리고 옆에 피터 선생님, 영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멋쟁이셔. 엄마 또 TV 나오니까 잘 봐. 그리고 오늘 수고해. 안녕. 됐다. 야. 자, 이제 동영상을 찍어 놨으니 네. 각자 보내시고 싶은 분에게 네. 보내셔야 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하시고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내실 거예요? 딸한테. 딸한테. 딸이라고? 딸. 쌍디귿. 그렇죠. 두 번. 이름. 다시 해보세요. 그렇죠. 딸. 선택.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누르셔야 된다고. 그렇지. 그다음에 메시지. 이미지로 가나? 그렇죠. 메시지? 아니, 아니요. 여기서 이게 여기밖에 없네. 이미지로 가 최근. 그렇지. 그래야지 공유를. 그리고 전송. 네, 보내면 됩니다. 가는 중.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내실 거예요? 딸한테. 딸 이름이? 여기도 공유 이렇게 하는 선생님. 그렇죠. 이름이? 선생님 공유 연락처? 요거를 누르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 네. 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누르는 거죠? 선생님? 아, 저 메시지를 넣는데 연락처 저기 메시지? 메시지로 해도 여기? 여기. 한 사람만 하는 거죠? 30초. 사위, 너 사위 여기 눌러. 눌러. 그 다음 보내게. 이제, 뭐 메시지 하나 보내시죠. 갔어. 갔다. 네, 갔어.
오늘 배운 내용 살펴볼까요? 동영상을 메시지로 보내고 싶을 때 메시지를 터치한 다음 연필 모양 혹은 더하기 모양을 터치합니다. 돋보기 그림을 터치해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받는 사람을 선택해 작성을 터치합니다. 하단에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왼쪽에 클립 모양의 그림을 터치한 뒤 보낼 영상을 선택하면 메시지 화면에 선택한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보내기를 누르거나 메시지를 입력 후 보내기를 누르면 문자가 전송됩니다. 오늘 배운 영어 따라해볼까요? 녹음, 녹화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였죠? Record, record, record. 동영상을 녹화하다라는 뜻의 문장도 확인해볼까요?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영화하기 좋은 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네. 예, 아까 이거 아니 선생님. 아, 쌤. Record a video. 아, 또 이러면 또 손을 흔들어야지. 흔들어줘야지. 이러면 또 흔들어야지. 제가 지금 영어로 뭐라고 했죠? Record a video. 다시 한 번? Record a video. 오, 무슨 뜻이죠? 동영상을 보내다. No! Yeah. Record. 동영상을 보내다. 비디오. 아, 리코드. 리코드가 뭐였죠? 어, 이거는 그쵸, 녹화하다. 녹화하다. 찍는다. 그러면 다시 큰 소리로 record a video. Record a video. 좋습니다. 네, 동영상을 촬영하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이 시간 다 같이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무슨 날? 영화하기 좋은 날. 안녕. 영화하기 좋은 날에 오늘 녹화하러 왔다. 그리고 애들하고 조금 있다. 왜 저냐? 아유, 우리 엄마 또 감정이 또 못 받치셨어요. 예. 친구 아? 어, 그래. 갑자기 왜 어떤 얘기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셨어요? 아, 간단하게 해. 사랑한다는 말. 아니,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맨날 하는 얘기냐? 사랑을 한번 했지 왜 울면서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만 안 돼. 그런 게 간단한 멘트를 해.